문재인 김정은 회담 절박하고 안쓰러웠다. 유시민 작가가 남북정상회담을 보며 느낀 점을 밝혔다. 5월 1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2018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을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았다. 그는 소년가장과 일용직 가장의 만남이라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유시민 작가는 국회에서도 여당이 소수파고 정책 이슈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게 많다. 어떤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론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더라. 옳은 지적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처지가 그럴 처지가 못 된다. 일용직 가장이다. 여당 포함해 하루 벌어 하루 먹이는 상황이고 김정은 완전 엉망이 된 가정경제 속에 팔자 때문에 집권한 소년 가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앞으로 덜 불안하게 둘 다 서로 윈윈하면서 살아볼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 난 절박해 보이더라. 사람들은 그 광경이 평화롭고 따뜻한 광경이라고 하는데 난 보면서 안쓰럽더라. 두 정상이 안쓰럽고 안 돼 보이더라고 말했다. 박형준 교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누가 이익을 제일 극대화했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대박을 터뜨렸다. 세계에 희망의 바이러스를 줬고 김정은이라는 개인의 이미지를 확전환시켰다. 그동안 생각한 김정은 위원장 이미지는 난폭했는데 실제로 나타난 이미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유시민 작가는 또 한 가지 더 잘 될지도 모르겠다. 조심스러운 희망을 가지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일정 전체를 오픈했다. 전에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이 미디어의 창을 통해 걸러져 나온 뉴스만 봤다. 이번 정상회담 후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믿게 됐다는 반응이 많다.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의 창을 안 거치고 세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고 본다. 좋은 선택이었다. 이 회담에 대해 이런저런 이념적 혐의를 씌워봤자 안 씌워지는 이유가 시민들이 그걸 다라이브로 본 거다. 미디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형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탁월한 선전, 선동 기술이다. 그건 너무 포장한 거라고 본다. 오히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생방송을 17시간씩 하면서 모든 방송이 내보내면 알게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간다.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세상 모든 독재자는 다 똑똑하다. 김정은 보고 멍청할 줄 알았는데 똑똑하다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원래 그 평가는 미디어가 만든 평가다. 우리는 김정은을 모르는데 온갖 고정관념을 뒤집어 씌웠다.
생중계에서 본 김정은이 진짜인지 그 전에 미디어를 통해 본 김정은이 진짜인지 모른다. 지금 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